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를 보면서 노량 죽음의 바다 캐릭터들을 조명하는 삼국의 인물들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네, 조선의 장군. 자, 김윤석 씨, 이 역할을 맡기로 했을 때 부담감도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무지하게 부담스럽고, 이게 이제 그또 더군다나 이 작품이 또 노량 죽음의 바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 이 마지막 전투에 이제 그야말로 삼국의 대장들이 다 그냥 그대로 전면적으로 튀어나오죠. 예, 이제 조선과 왜, 명, 이세 삼국의 대장들이 나와서 이 전쟁, 7년 동안 끌어왔던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 영화를 찍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건 노량의 또 다른 제목은 그냥 임진왜란이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마지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전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빈말이 아니라 백윤식 선생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정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 그리고 또 우리 정재영 배우 진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 뭐가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막 서기 시작하는구나. 더군다나 또 허준호 형이 또 문무를 겸비한 등자령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또그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동상이 지금도 남아 있는 또그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뒤에 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또뭐 저희 저보다 선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살에도 나오시고 명량이도 나왔던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이 팀을 만나고 나서는 아 그야말로 사실 진짜 믿고 함께 예, 의지하고 갔습니다. 예. 정말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 이 배우분들을 믿고 갔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명량 그리고 한산 용의 출연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님들을 다 뵀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또 다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면모를 이번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의 마지막 이 7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 장수들, 유명을 달리했던 동료 장수들, 그동안에 세계 정세,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을 안고 이 전쟁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뇌가 아마 다른 작품보다는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량의 이순신은 명량의 이순신과 한산의 이순신의 모습을 가슴과 머릿속에 담아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혹시 명량의 이순신과 한산의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으실까요? 최민식 씨와 박해일 씨가 혹시 어떤 이야기?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마침 또두 분이 같은 말씀을 예, 아 좋습니다. 백윤식 씨 정말 비주얼만으로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엄청난 이번에 변신을 하셨는데 외군 장수 신하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전편 한산 용의 출연에서 그 마지막으로 등장한 쿠키 영상이 보여지자마자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는데요. 관객분들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반겨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맹렬하고 강렬한 모습, 예,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30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험자로서 좀 가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30km입니다. 이 투구하고 이 갑옷까지 합치면은. 근데 이 제작 과정에 좀 뭐 재밌으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만 아는 그 이게 우리 의상 감독님이 이제 뭐 직접 그 제작진들하고 의상 만드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그 기능 보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분들이 이 수작업으로 손수 하나하나 이거 수작업으로 만든 이 이제 작품적인 그 의상이죠. 네. 그런데 그 제가 이 그분들의 그 제작 그 개념이 그 의상을 이제 사용하거나 입는 분들의 그 직접 그 현지에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 게 그 관례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 뭐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가 예 뭐 팬데믹 명절 떨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직접 이제 가지를 못했고, 우리 의상 감독님이 그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가면서 아주 섬세하게 예, 작업을 해주셔서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뭐 그런 의상이 맞춤복처럼 예. 예, 예, 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또 그 에피소드는 이 시마즈 그 출신 지역이 그 큐슈라는 지역인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이 의상을 그 기능 보유자들이 계신 곳도 같은 이제 그 큐슈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이제 고향뿐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예,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도 전언을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은 직접 가지 못했지만 뉴 노멀 맞춤복으로 탄생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틸 궁금한데요. 바로 명예 장군입니다. 아, 두 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정재영 씨, 정말 스틸만으로도 영화 속의 팽팽한 긴장감과 몰입도가 남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죠. 자, 이번 편에서 정말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 지역 명나라 장수 역할을 맡아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진린 캐릭터 좀 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진린은 이제 명나라 수군, 예, 그래서 이제 도독이라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예, 역할인데요. 이 되게 명나라와 또 이순신 장군 사이에 그 의리 사이에서의 이제 갈등하는, 고려하는 예. 마음은 이순신인데 예. 이제 몸은 명나라와 자신의 실리를 예, 따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좋게 말해서 약간 고민하는 예. 명과 그런. 이순신 사이에서 네. 예, 고민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또 고민을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중국어로 또 고민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새로운 도전이었을 텐데. 예, 아니 그 처음에 그 시나리오 읽고는 아까 되게 먹먹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 연습하면서는 되게 막막하다. 아, 먹먹이 막막해요. 예. 아, 이거 잘못한 거 아니고. 네. 아, 사실 너무 힘들었고,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실 사투리하고 이런 거 배울 때랑은 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게 진짜 촬영 끝날 때까지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네, 제발 이 명나라 말을 아시는 분은 안 봐주셨으면. 아, 그 정도로.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잘하셨을 거예요. 진짜 뭘 하나 맡으시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하실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정재영 씨? 동정 씨?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분들 대단한데요. 맹렬, 강렬, 멍멍망막. 지금 그 라임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허준호 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준호 씨 이제 보기만 해도 정말 백전노장의 위엄이 느껴지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셨는데 명군의 장수 등자룡 어떤 인물인가요? 이 명나라 후예분들한테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인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 쪽으로 더 무게를 뒀어요. 왜냐면은 고증이나 역사적인 거는 제가 뭐 김 감독님만 믿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아까도 잠깐 캐릭터 소개에서 이게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가슴으로 만난 동생? 예. 이해할 수 있는 남의 나라지만 그런 동생으로 접근하는 형의 입장에 스토리로 더 들어갔지 제가 감히 이분들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시나리오에 있는 스토리로 들어갔습니다. 시나리오의 이야기에 충실했다. 예. 예, 좋습니다. 매 작품마다 진짜 그리고 허준호 씨 같은 경우는 녹슬지 않는 액션을 보여주시면서 관객들 놀라게 하는데 이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어떤 부분을 이번에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저에 대한 액션보다는 이 해전의 액션이 직접 와서 보셔야지만이 이 얼마나 또 이렇게 한산에 보다 또 업그레이드된 저희들의 액션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됩니다. 해전 액션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틸의 주인공 바로 조선의 인물입니다. 네, 네 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우리 김성규 씨 준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한산 용의 출연에 이어서 정말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준사를 또 다시 맡은 소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부담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산 때도 이 감독님께서 하신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안에 어떤 역할로 연기한다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막연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일단은 좀 선배님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역할 모든 인물들의 어떤 그 밀도나 이런 것들을 선배님들을 또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준사라는 역할로 잘 이 전체 이야기에 어두가 되지 않고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역할이지만 한산 때랑은 정말 그렇게 길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고 촬영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같은 옷, 뭐 같은 뭐 어떤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같은 역할이지만 정말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런 이제 느낌이 받을 정도로 본인이 이제 같은 역할이지만 굉장히 더 깊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한산은 좀 고민과 어떤 고뇌가 있는 혼란스러운 또 그래서 감정적인 좀 인물이었다면 예, 좀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 어떤 처절한 전투 긴 시간 안에서 뭔가 냉철해지고 단단해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물 준사로서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눈빛에서부터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맡은 송희립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조선의 무장이고요. 두 눈은 오직 이순신 장군만을 바라보고 두 귀는 오직 장군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아, 김윤석 씨 너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지금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장군님만 바라보고 지켜보고. 네. 어떤 명령이 내려도 즉각 행동으로 움직이는 든든한 신복이죠. 네, 그런 송희립 장군입니다. 그 명량에서 송여종 역으로 참여를 이미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역할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색다른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먼저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영광이죠. 명량이라는 그 대작에도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마지막 노량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송여종을 표현할 때는 좀 서사가 너무 좀 아쉬웠었던 제가 보기에도 아 조금 더 표현은 좀 더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송희립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의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독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리즈에 있어서 각각 또 다른 인물을 맡은 예, 또 새로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훈 씨. 예, 우리 최동문 씨가 새로운 역할로 합류를 하셨다면 박훈 씨는 항상 용의 출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윤용 역으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자, 이번엔 대신에 진급을 하셨습니다. 네. 경상 좌수사로 진급을 하셨는데 진급해서 돌아온 소감 어떠세요? 아, 일단은 그 한산에서 그 손현주 선배님이 입었던 갑옷을 네. 제가 입거든요. 아, 물려받으셨네. 그걸 입는 순간 아, 성공이란 이런 것인가. 아, 무게가 다른가요? 네, 아, 그 어떤 질감과 이 표현력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뭔가 갑옷을 입음으로써 벌써 캐릭터에 들어가게 되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또 맛이 있구나. 또 이렇게 자세가 달라져요. 갑옷을 입으면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선배님들과 섰을 때 이 정도면 뭐 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섰는데 아주 납죽 엎드려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산에 이어 또 이윤영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게 연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운 마음을 지금 예 표현을 하셨는데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활약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 해전 그 노량에서는 야간 해전이 또 펼쳐지거든요. 네. 또 해전의 스케일도 뭐 그전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아마 해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봐도 정말 약간 놀라실 정도의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멋진 모습이, 해전의 그 멋진 모습이. 그래서 그걸 한번 주안점으로 두시고 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전은 저희가 기대려 하겠고 본인의 활약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예예. 예. 백병전을 합니다. 아, 백병전. 네. 저분이 돌격 선봉장. 네. 아, 돌격 선봉장. 예. 네. 저 몸 좀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격 선봉장으로서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정희 씨입니다. 여러 장수들이 바다 위에서 나라를 지켰다면 우리 문정희 씨는 가족과 가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씨 부인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픈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수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의 장수이고 하지만 가족사로는 그렇게 편치 않았던 인물이고요. 아이를 잃었었고 또 지병이 있으시고 저는 그런 한낱 아내로서 저 남편을 잘 보필하고 싶은데 그 보필이라 하는 것은 사실 뭐 가정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짧게 나와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슬프지만 동요하지 않고 되려 더 강인함을 부추기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슬픈 인물인 것 같아요. 저도 방시 부인을 찾아보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저는 남편을 잃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내어주고 이럴 수 있는 엄마로서는 쉽지 않지만 그렇듯 필요한 전쟁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절제하고 삼키는 인물.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슬펐을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픔이 너무나 많은.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강인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강인함에 잘 동의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대가 사람을 만들듯 그렇죠.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도 많이 이렇게 그런 여성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이순신 장군과 또 각별한 사이다 보니까 김윤석 씨 그리고 최동훈 씨와 호흡을 주로 맞추셨을 텐데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함께. 네. 저희 김윤석 선배님과 또 여기 송일입 장군과 끝나고 함께 네. 맛있는 거 먹었던 여수에서의 기억이 참 그 음식이 다시 또 그립네요. 맞아요. 열심히 촬영하고 또 함께 먹는. 예. 네네. 아, 그리고 세트가 너무 근사했었거든요. 그 오픈 세트에서 딱 담겨져 있을 때는 이곳이 마치 그 시대로 넘어간 듯 저희는 CG로도 있지만 그 안에 오픈 세트가 또 환경이 여수였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장소였습니다. 네, 정말 그 엄청나게 완벽하게 이제 구현해낸 예, 그런 프로덕션은 이제 관객들이 직접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스틸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눈빛들이 다 진짜 강렬합니다. 이규영 씨. 네. 눈빛 지금 본인 눈빛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강렬한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아리마 어떤 인물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리마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자 외군의 선봉장을 맡았던 고니시죠. 조선군을 전멸로 거의 전멸로 이끌었던 그 선봉장의 신복이자 책사 역할입니다. 네, 이번에 다른 점은 외군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조선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절박한 인물로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조선을 노량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래서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절박함 느껴지는 그런 눈빛인데 저 외군 분장 저 실제 머리였을까요 혹시? 저게 존마개라고 하는 그 외군 장수들의 머리인데 실제 머리는 아니고요. 한산 때는 실제로 밀었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저희는 다행히 이제 분장 특수분장술이 늘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촬영장에 가면 분장을 저렇게 받아요. 특수분장으로? 혹시나 이제 감독님이 마지막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 다시 하자 하면은 또 바로 한 1시간 정도 수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수 분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역할 자체가 이제 책사이기 때문에 여러 진영을 오가면서 다양한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추셨죠. 네. 예, 분위기는 어땠나요? 각각 진영마다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달랐죠. 네. 외군, 제가 조선군 빼고 다 만났는데 네. 일단 명나라 진영으로 가면은 약간 눈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어로 연기를 하고 네. 선배님은 중국어로 연기를 하고 서로가 언제 끝나는 거지? 약간 그렇게 상대 대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또 인물들이 옆에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름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각각 진영에서 또 촬영을 다 마친 이규영 씨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무생 씨 역시 기존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한 모습 스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니 씨는 퇴각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순신을 이기고 예, 전략까지 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 고니 씨라는 캐릭터가 적군이기는 하지만 시나리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맞서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상대를 만나서 오히려 그 인물을 거울 삼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김한민 감독님과 상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의를 좀 하셨나요? 네, 그렇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렇다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약해지는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이 과연 이 작품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어떤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군인 씨의 어떤 날선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용맹함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상의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아,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쉽진 않네요. 예. 자, 다음은 박명훈 씨입니다. 스틸 좀 봐주세요. 박명훈 씨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강렬해요. 모리아치 어떤 인물인가요? 아, 조선의 송일입 장군이 그 이순신 장군의 두 눈과 두 귀를 보고 있다면 저는 우리 살마군의 수장인 시마즈 장군의 두 눈과 두 귀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아주 예. 혹시 그럼 저 앞에 지금 시마즈 장군이 계시는 겁니까? 시마즈 장군님은 여기 계시죠. 눈이 엄청 커졌거든요. 스틸에서. 아리마 보고 있죠. 아리마. 네, 지금 저기 네, 저 장면은 지금 아리마를 보고 있는 거고요. 시마즈 장군을 볼 때는 더 눈이 커지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저 방금 위에 계시기 때문에. 아, 동공 연기가 네. 굉장히 디테일이 있네요. 네, 아리마는 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보고. 밑으로 보고 시마즈 장군 네. 위를 본다. 네, 그런. 아, 좋습니다. 자, 듣기로는. 한산 용의 출연에 그 와키제카 역으로 출연했던 변요한 씨가 남다른 조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조언이었나요? 아, 그쵸. 먼저 이제 어쨌든 변요한 선배죠. 배우가 예. 예, 선배죠. 네, 한산을 먼저 찍으셨으니까 그 어쨌든 저희 제가 쓰는 언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엉키면은 또 대사 긴 대사 장대사들도 많았었고 이게 엉키면은 현장에서 형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등병이 이렇게 딱 치면은 네! 이병! 누구누구! 하면서 하듯이 딱 치고 몇째 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대사를 달달달달 외워야 한다는 그 친구의 조언이 있어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박명호 씨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부인과 그리고 명예의 장군분들은 다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나도 그랬지. 나도 툭 치면 나왔지라는 지금 표정들이네요. 현장에서 그 NG 때문에 또 뭐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명호 씨? 없었나요? 눈을 좀 더 크게 뜨지 못해서 NG가 나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거리면 안 돼.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뭐 그랬던 에피소드. 아 정말 예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색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눈을 너무 크게 떠서 렌즈가 빠졌던 네. 예 그 기억 엄청난 감기가 또 여기 오기 때문에 건조해져요. 다양한 예 TMI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스틸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한민 감독님입니다. 네, 이 대장정을 이끈 김한민 감독님. 드디어 대미를 장식할 작품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자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1시간 넘는 해전신이 펼쳐질 것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해전신 연출하실 때 1시간 40분입니다. 1시간 40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점 가장 예,
중점을 두셨나요?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장군님 돌아가시는 해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면서 장군님의 어떤 대의 내지는 어떤 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 이게 매우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이대장정을 명량부터 시작해서 한산 노량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데 마지막 뭐라 그럴까 종결이 아닌 어떤 종결을 맞이하는 그런 전투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명나라군까지 같이 합류해서 큰 전투가 벌어진 진짜 동아시아 최대의 글쎄요 세계사적으로 최대의 어떤 해전이 벌어진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스케일과 아주 강렬한 어떤 또 밤전투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뜨고 아침까지 오전까지 싸워나가는 이 엄청난 전투가 그래서 부제를 죽음의 바다라고 당연히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전의 어떤 면모를 명량부터 한산을 이어서 싸워왔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축적과 그리고 어떤 그 작품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단계적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노량에 다 녹아 있다, 귀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와, 진짜 네.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는 엄청난 해전신 이것이 그 노량 죽음의 바다의 엄청난 새로운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노량 죽음의 바다 드디어 대장정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김윤석 씨 그리고 백윤식 씨 우리 문정희 씨께 여쭤볼게요.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분들 중에 세 분의 대표로 좀 포부랄까요? 각오랄까요?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게 뭐 외국 작품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면 뭐 덩케르크 같은 영화는 수십 편이 만들어졌죠. 예, 또 이 임진왜란에 관한 저 역시 이제 초등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성우 이순신 장군님 영화를 봤었고요. 임진왜란에 관한 영화가 앞으로도 몇 편이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왜란과 7년 전쟁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명량, 한산, 노량으로 나누어서 만들 생각을 했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대단한 야심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모험이고 또 정말 끔찍한 고생이고 이렇게 해서 이 작품들 세 작품이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재미로도 그렇고 이 세 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 할 정도의 작품성과 또 그런 흥행성 다 잡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그 역사적인 그 위대하신 업적 예. 다시 재조명되는 게 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긍지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나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고 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객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정희 씨,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포부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명량, 한산, 노량을 통해 정말 팬이거든요.
직접 해전을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도 보지 못했을 텐데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영화화해서 3부작 프로젝트로 만들어내신 제작진들과 우리 김한민 감독님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아까 마지막에 그 김윤석 선배님께서 정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어떤 결의를 가지고 마지막 전투에 임하셨던 그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격과 감정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이 노량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도 훨씬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정말 뜨겁게 달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자, 그러면 각국 장수들을 대표해서 네 분께 좀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먼저 김은숙 씨. 네,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23년이 영화로서는 어떤 해였는지 한국 영화로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12월 20일 날 연말에 노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다음 해에 더 밝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윤식 씨. 네, 감사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윤식 씨.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나중에 영화가 개봉되면은 관객분들이 노량 죽음의 바다를 보시고 감동의 먹먹함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우 씨. 예, 저 역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량은 극장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극장에서 노량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노량은 극장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총 천연색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어떤 감흥을 오감으로 느끼시면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가장 리얼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와 함께 우리 관객분들이 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